네, 이번에는 이슈 포커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데일리 테마 현상철 이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산타 랠리 말씀을 드릴 건데 크리스마스는 잘 보내셨나요? 아무래도 코로나 확진이 되면서 조금 네. 집에서 쉬면서 몸 관리를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산타 랠리 구간에 진입을 했습니다. 산타 랠리가 그렇죠. 이번 주부터 아무래도 연초에 한 이틀 정도를 산타 그렇죠. 랠리 구간이라고 하는데 맞습니다. 아무래도 좀 기대는 좀 옅어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번 산타 랠리 같은 경우에 실질적으로 조금 많이 좀 약하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네. 그동안 미국의 뭐 금리 인상 기조로 인해서 투자 심리가 많이 좀 위축이 되면서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도 지속적으로 좀 밀리는 현상이 나왔는데 어느 정도의 악재는 조금 해소가 되어가는 과정으로 좀 보고 있고요. 예, 박스권 장세가 좀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제가 예측을 하고 있는데 현재 지수 구간보다는 조금 더 반등이 나와줄 것이다 라고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코스피나 코스닥 차트를 제가 좀 봤었는데 코스피는 한 2400포인트 라인 정도까지는 좀 돌려놓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720포인트 정도까지는 좀 돌려놓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좀 투자를 하실 때에도 지금은 뭐 적극적인 투자보다는 어느 정도 조금 뭐 저점에 내려온 종목들을 분할 매수한다라는 관점에서 보시는 게 좀 낫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일단 뭐 저가 매수로 접근을 해야 된다 이렇게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거죠? 네, 네. 추가적으로 뭐 장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뭐 테마성 종목들이 급등락이 굉장히 많이 나왔었던 부분이 존재를 하죠. 근데 뭐 다만 지금 현 시점 같은 경우에는 많이 빠진 대형주라든지 말씀드렸듯이 좀 과대 낙폭이 나왔던 종목들은 조금 분할 매수 관점으로 관심 종목에 추가를 해서 이제 좀 지켜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분할 매수가 잘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맞습니다. 사실 네. 그게 쉽지는 않아요. 근데 개인적으로 저는 한 뭐 살 때가 제일 낮은 가격 같고요. 항상 저는 한 5% 정도씩 나눠서 조금 나가는 게 좀 맞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네. 근데 지금은 사실 많은 분들이 뭐 테마 종목들 많이들 보고 계세요. 뭐 정치 테마주부터 시작을 해서 여러 가지 종목들 너무나 많죠. 근데 이런 테마 종목들이 앞으로도 지속 움직일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저도 보고는 있어요. 그래서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좀 짧게 보셔야 된다는 건 꼭 유의를 하신 다음에 접근을 하시기를 권장을 드리고 싶고요. 뭐 시황 체크 간단하게 한 다음에 항상 마지막에 종목 두 개씩 가져오고 있기 때문에 끝까지 네.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미국 시황부터 좀 간단하게 보죠. 네, 간단하게만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이제 연준 페드에서 선호하는 물가 지표가 둔화되었던 소식이 나오면서 3대 지수가 상승을 보여주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우존스는 0.53%, 그리고 나스닥은 0.21%, 그리고 S&P 500 지수는 0.5% 상승 마감을 보여주었는데 비교적으로 다우존스 지수가 강한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다. 나스닥 대비해서요. 그래서 미국의 전통 산업군 같은 경우에 그래도 좀 잘 버텨준다라는 의미로 좀 보여지고 있고요. 기술주 종목들이 조금 약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뭐 다들 아시겠지만 테슬라 같은 경우에 굉장히 많이 빠졌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국내 증시 2차 전지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도 좀 약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미국 증시의 대형주들이 영향을 많이 받고 있다라는 부분만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뭐 이슈나 일정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오늘은 뭐 미국 증시가 이제 크리스마스 휴장으로 이제 개장을 하지 않고 27일 같은 경우 12월 한국 소비자 심리지수 그리고 미국 11월 도매재고 잠정치 일본 11월 실업률 발표를 앞두고 있고요. 28일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10월 SLP, CS 주택가격지수 그리고 29일에는 한국 11월 산업활동 동향 그리고 30일에는 국내 증시는 이제 휴장을 하죠. 한국 12월 소비자 물가지수를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뭐 큼지막한 일정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요. 근데 연말 북클로징 장부 마감 영향으로 인해서 좀 거래량이 좀 줄어들 가능성이 조금 있다. 라고 정도 보시면 되고 최근에 이제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대주주 기준 종목당 한 10억 원 이 그대로 좀 유지가 되면서 이런 양도세를 좀 회피하기 위해서 매물 출회가 나올 가능성이 조금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데 저는 개인 투자자분들 특히나 이제 방송 시청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 한 종목에 10억 이상 갖고 계신 분들은 극히 드물다라고 이제 보고 있기 때문에 네. 그로 인한 주가락은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 오히려 좀 매수의 기회다라고 좀 보시는 게 낫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난주 같은 경우에 이제 중국의 리오프닝 이제 경기 재개 소식과 함께 관련주들이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뭐 화장품의 아우디 퓨처스라든지 애경산업, 뭐 저가항공사는 뭐 TA항공이라든지 뭐 제주항공, 뭐 이런 종목들 이제 강세 보여줬고 카지노 관련 종목이 뭐 GKL, 뭐 파라다이스 이런 종목들이 좀 좋은 모습 많이 보여주었는데
국내에서도 이런 마스크 착용을 단계적으로 완화한다는 소식이 앞서서 이런 리오프닝 수혜주들이 지속적으로 좀 체크해볼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이 관련 주들을 제가 두 종목 정도 가져왔으니까요. 이후에 조금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뭐 굵직한 일정들이 없고 북클로징 영향으로 좀 관망세가 예상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고요. 준비하신 종목 먼저 첫 번째 종목부터 볼까요? 네, 말씀드리죠. 첫 번째 종목은 덴티움이라는 종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네. 덴티움 같은 경우에는 치과용 의료기기 분야 전문업체로 임플란트 제품을 주력으로 좀 판매를 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오스템 임플란트가 이제 대장주인데 그 후발주로 점유율은 국내에서 2위 그리고 글로벌 시장 점유율은 6위를 좀 기록을 하고 있어서 나름 인지도가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올해 3분기 전년 동기 대비해서 연결 기준이 매출액이 한 32% 증가했고 영업이익이 109%, 당기순이익 106% 정도 좀 큰 폭으로 상승을 하면서 좋은 실적을 좀 기록을 하였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임플란트 시장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은 인구 고령화라든지 소득 증가에 인해서 지속적으로 앞으로 시장에서 부각이 될 수밖에 없는 시장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런 네. 리오프닝 수혜주로 충분히 가능하다. 그리고 최근에 기관과 외국인의 쌍끌이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러브콜이 들어오면서 지금 현재 좀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차트로 넘어서 추가적인 설명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이제 뭐 보시면은 지금 최근 같은 경우에도 약 한 10만 7천 원까지 올랐다가 다시 한번 매물 소화 이후에 다시 이제 전고점을 돌파하려고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오늘 좀 많이 올라가는 경향이 있어서 지금 바로 따라가기보다는 분할 매수 관점에서 현 시점에서 5%, 그다음에 이제 장 마감에 만약에 윗골을 달아주면은 그 장 마감에 다시 한번 5%를 채워주는 방법도 좋고요. 네, 오늘 아니면은 4%나 오르고 있네요. 그렇죠. 제가 가져오고 나서 오늘 오른 거 보고 조금 알았나 봅니다. 좀 아쉽긴 한데 지금 네. 구간도 나쁘지가 않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 현황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현 구간에서도 분할 매수 괜찮다. 하지만 그래도 조금 눌러줄 때 들어가는 게 조금 더 안전하겠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1차 목표가는 10만 원 제시해드리는데 저는 10만 원 돌파할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10만 원에서 수익 실현 한번 해주시는 게 좋다. 그리고 손절 라인은 중기 이평선에 걸려있는 8만 5천 원 부분 제시해드리고요. 두 번째 종목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덴티움 목표가 10만 원 1차 목표가 이야기해주셨고요. 손절가는 8만 5천 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네. 자, 두 번째 종목도 좀 볼까요? 네, 두 번째 종목은 TJ미디어라는 종목을 좀 가지고 왔습니다. 네. 네, 국내 노래방업계 1위 업체로 20년 이상 사업을 진행을 하면서 다양한 노하우나 기술 그리고 사업 경험을 갖추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본 가라오케 시장 활성화에 따라서 좀 이제 매출이 좀 증대가 예상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뭐 과거에도 영업시간 제한 등으로 업소용 시장에서 좀 불황 요인이 있었는데 이러한 악재들은 이미 해소가 되었고 앞으로는 좀 오히려 이제 매출 증대가 충분히 나와줄 수가 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지금 동남아 시장 같은 경우에는 시장이 점차적으로 단계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노래방 업계에서도 이런 코로나 리오프닝 관련주도 충분히 시세가 나와줄 수가 있다고 설명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차트로 넘어와서 추가적인 설명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일단은 1차 목표가는 7,000원 제시를 해드리고요. 2차는 7,500원. 그리고 손절 라인은 5,500원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만 짧게 말씀드리자면은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6월달 부근부터 지금까지 6,000원 부근에서 6,500원, 7,000원 사이에 기간이 꾸준히 매집을 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네.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 과거에도 이제 이슈가 나면 크게 급등이 나왔던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현 시점에서도 충분히 시세가 나와줄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천천히 모아가시면 충분히 시세 볼 수가 있다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TJ 미디어까지 오늘 관심 정보 두 종목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